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 경매입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은 고양시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2022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진행되는 매수 추천 아파트 4건의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은요, 실입주, 실거주자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이고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의 가격 대비 경매로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경매 사건입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발하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부터 완화될 전망이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까지 향후에는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관한 부분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겠다는 적용하는 방침이 발표가 됐고요. 자,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는 경매시장 낙찰 인원과 낙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최근 5년간 전국 중대형 아파트 가격도 약 2배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적은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자, KB부동산 전국 면적별 아파트 평균 가격 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도 3월달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중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85.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본다면 4억 8천만원 선의 아파트가 5년 사이에 8억 9천만원대까지 가격이 뛰었다는 거고요. 자, 그동안 건설사가 소형하고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중대형 면적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자, 공급 물량이 적은 중대형 면적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가격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최근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4건의 물건 중에서도 오늘 2건의 물건은 중대형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도 관심있게 봐주신다면 향후에 좋은 가격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한 건 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은 풍동지구의 대표적인 중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건번호 2021 타경 68116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4억 1400, 작년도 9월 달에 감정평가된 가격입니다. 자, 한번 유찰돼서 최저 금액은 2억 89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자, 물건의 위치는 일산동구 풍동이고요. 숲속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주공 뜰한채 8단지입니다. 803동의 3층 경매 물건이고요. 자, 실면적은 18.1평, 분양면적은 25평형입니다. 현재 이 물건은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4월 13일에 수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자, 풍동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풍동지구의 주공 뜰한채 8단지는요, 11개동 1034세대고요, 21평, 25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 아파트 단지고요. 1000세대가 넘는 20평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와 임대 수요가 있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에 8단지에 경매 물건이 나왔던 사례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경매로도 물건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단지고요. 그 중에 803동의 3층 남향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가능한데요. 자, 풍동중학교, 풍동초등학교, 세원고등학교가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입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입니다. 803동인데요. 803동은 총 20층짜리 건물이고요. 그중 남향에 3층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동강거리도 비교적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대로변을 보고 있는 주택 쪽으로 조망도 튀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25평대 A타입 구조인데요. 25평대는 A, B, C타입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A타입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총 방 3개, 욕실 2개 구조고요. 계단식 구조의 25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참조해서 현재 2022년 4월 기준했을 때 매매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5평대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802동, 803동 그 인근 지역의 동일 유형의 A타입 구조의 매매 물건들인데요. 현재 4억 1800에서 4억 3000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었고요. 자, 8층이 4억 3000대에 나와 있는 물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 매매된 거래를 확인해 보니까 2022년 2월 달에 4억 1800에 18층이 거래가 됐네요. 25평대 A타입 구조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KB국민은행 시세 보니까 중간지 기준했을 때 가격이 4억 3500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출을 기준점을 잡는 것이 국민은행 KB 시세입니다. 자, KB 시세는 4억 3500이고요. 자, 4억 3500에 한 50%에서 60% 정도는 우리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하는 물건입니다. 제2자이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2자이로를 통해서 서울 출퇴근이 차량으로 한 20, 30분 때 가능한 입지에 고양시 내역에서는 가장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33평대 가장 선호도 높은 평형이죠. 33평대 경매 물건입니다. 자, 사건번호 2021 타경 70218 사건입니다. 감정가 4억 5천이고요. 작년 11월 달에 감정이 됐습니다.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3억 1500대까지 떨어진 물건. 자, 가자동 벽산 블리밍 아파트입니다. 6단지고요. 607동의 9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33평대고요. 자, 본 물건도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은 4월 26일 화요일에 고양고발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물건의 위치 보겠습니다. 자, 가자지구의 모습인데요. 자, 가자지구는 민영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된 택지개발지구고요. 자, 벽산 블리밍, 청원 아파트 또는 양호 아파트, 대우 아파트,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민영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단지는 벽산 블루밍 6단지고요. 15개 동 989세대고 25, 33, 46, 56평대까지 중대형이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인근에는 가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바로 단지 앞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바로 인접하고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경매가 진행되는 607동의 9층은 남향 쪽에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뒤쪽도 조망권이 튀어있는 배치에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됩니다. 자, 607동 9층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현재 남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607동은 탑층이 20층이고요.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는 동강거리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조권이 좋을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33평대 내부 구조도입니다. 남향 쪽에 거실과 안방 작은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방 3개, 욕실 2개, 남향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 물건이 현재 좋은 물건인데 왜 경매가 나온 이유를 본다면 이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 내역을 보니까 총 채권액이 5억 6백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매매가를 훨씬 넘는 금액이고요. 낙찰을 받게 된다면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사건입니다. 자, 네이버 시세 보겠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벽산 블루밍 6단지 33평대 607동에 나와있는 매물들인데요. 자, 607동 4억 8천대에 나와있는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5억에서 5억 3천대까지 매물이 나와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 매매 사례 확인해보니까 올해 2월 달에 20층이 4억 5천에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KB 시세는 중간층 기준에서 4억 6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전세를 놓게 된다면 전세 시세는 한 3억 8천대까지는 충분히 전세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세 번째 물건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탄현역 도보 600m 거리고요. 탄현역을 통해서 역세권 30분대 서울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의 경매 물건 49평대 경매 물건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2021 타경 66783 사건입니다. 자, 감정가는 5억 5천이고요. 작년 8월 달에 감정이 됐습니다. 자,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3억 8,500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 자, 일산 서구 일산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신 3익 아파트 106동에 13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106동은 탑층이 25층 건물이고요. 그중에 13층 로얄층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자, 분양 면적이 49평형이고요. 본 경매 물건은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5월 3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입지 보겠습니다. 자, 지도상에 보시면 탄현역이 입지하고 있고요. 탄현역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원활한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탄현역이 도보로 한 600m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일신 3익 아파트 바로 앞쪽에는 탄현 2지구의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상업지역에는 먹거리부터 학원, 병원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산동의 일신 3익 아파트는요. 총 6개 동 509세대고요. 24평, 33평, 49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49평대에 106동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백록동은요, 총 탑층이 18층 건물이고요. 그 중에 13층, 로얄층이면서 앞뒤리 조망권이 튀어있는 배치의 경비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49평대는 총 방 4개, 욕실 2개 구조고요. 자, 앞베란다 쪽과 뒷베란다 쪽으로 각각 2개씩 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화장실도 별도의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욕조가 2개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네이버 시세 보겠습니다. 현재 49평대 106동에 위치하고 있는 매매 물건 확인해 보니까 자, 5억 5천대 금액이 가장 저가에 나와 있는 금액이었고요. 5억 6천에서 5억 8천대까지 물건이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매매가 된 내역을 보니까요. 작년 12월 달에 매매가 된 내역이 있었는데 19층이 5억 6천대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국민은행 KB시세 대출이 가능한 금액점의 기준점인데요. 현재 KB시세는 5억 3천 정도 KB시세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5억 3천 대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50%에서 60%는 대출이 가능한 경매 물건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하는 물건은 이제 가자지구의 43평대 중형 아파트 경매 물건이고요. 최저가 3억대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건 번호 2021 타경 4105 사건입니다. 감정가 4억 8,100이고요. 자, 최저가는 3억 3,6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일산 서구 가자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자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청원벽산 3단지입니다. 자, 307동의 13층 로얄층입니다. 자, 분양면적이 43평, 실면적이 35.6평인데요. 현재 본사건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5월 3일 화요일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가자지구의 택지개발지구 내 입지하고 있는 청원벽산 3단지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심 307동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8개 동 78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평대부터 40평대까지, 50평대까지 다양한 평형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근에는 초등고등학교, 가자공원도 바로 도보로 가능한 입지의 경매 물건, 제2자유로 및 자유로까지도 차량으로 해서 5분, 10분대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원활한 입지입니다. 자, 청원 벽산 3단지 307동 경매 물건인데요. 307동은 탑층이 18층이고요. 그 중에 13층, 로얄층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자, 43평대 구조입니다. 남향쪽으로 작은 방 2개와 거실 안방 쪽이 배치가 되어 있는 4베이 구조입니다. 뒤쪽으로는 작은 방 하나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구조가 일단 일조권이 좋은 배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은 평형의 43평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네이버 시세 보겠습니다. 43평대 경매가 진행되는 307동에 나와 있는 매매 물건들인데요. 자, 5층이 5억 2천, 15층이 5억 5천에 나와 있는 매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가장 매매가 된 사례 중에서 최근 사례는 4억 6,800에 1층이 거래가 됐었고 작년 10월 달에는 그때는 분위기가 좋을 때였는데요. 5억 500에 9층도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국민은행 KB시세는 5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의 고양시 지역에 4월 중순부터 5월 초에 진행되는 4건의 아파트 추천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를 통해서 금액적인 분석 꼼꼼하게 하셔서 안전하게 도전해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자, 경매는 부동산 매매 가격보다 저가에 사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 인접한 금액에 산다는 건 경매로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만큼 적정한 가격이 중요하고요. 어느 정도 본인만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품을 파신다면 좋은 경매 물건,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물건, 더욱 좋은 물건을 선별해서 경매 추천 물건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